그럼 나중에 전부 인재들이 나와서 전부 다 발북해서 개발하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이 엄청난 그게 이 자원을 갖다 다 개발시켜 세상에 다쓸수 있는 거야. 왜? 세상이 전부 다 나중에 히토를 갖다 중국에서 안 주면 우리가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더 뭐였냐면, 좀더 지식으로 좀더 지혜를 할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물을 가지고 이제 청기인지 쫙 알아가 저걸 갖다 전부 다쓸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가 있으냐면요, 이 우주에 있는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지금 여기 이 허공이 좀더 뭘로 이루어졌냐면, 전부 다 양, 아까 뭐 양자, 뭐, 물질이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이 먼지 같은데, 먼지가 내가 먼지가 전부 다 은하계가 만들어졌다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다 만들어졌는데, 이 먼지 자체 허공에 있는 모든 먼지를 갖다 전부 다 이제 응용해서 쓸수 있는 거죠. 그럼 물도 쓰죠? 그럼 에너지도 여기 다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뭐냐면, 배터리도 없이 그냥 이 우주에 있는, 허공에 있는 전부 다 저거 양자 역할이라는 거, 저 우주에 허공에 있는, 이 지금 허공에 있는 전부 다저 먼지에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전부 다 추진력을 다할수 있다, 동력을 다 만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전기세가 왜 비싸냐면요, 전기를 갖다가 이까지 끌어당기려면요, 저 어디서 전부 다 동력을 끌어당겼어야 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동력을 써야지만이 전기가 여기까지 올수 있는데, 전기가 여기까지 오다가 전부 다 새고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쏴 보내야 돼, 동력을 갖다가. 이 동력이 끊어지면 전기가 안 와. 그래서 전기세 비싼 것은 전기세가 비싼 게 아니고, 저 동력을 가동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전기세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이 어떤 게 나와요? 저 물을 갖다가, 음에너지를 갖다가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허공에는 전부 다 먼지를, 먼지 속에는 엄청난 전부 다 양자 역학 에너지가 다 숨어 있는데, 저 에너지를 전부 다 동력으로 다쓸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최첨단이 되는 거예요. 저 사우디 가면요, 모래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 모래 속에 엄청난 자원이 있거든요. 저 모래 갖다 지금 처치곤란인데, 저 자원을 갖다 다 쓰게끔 돼 있어요. 언제? 후천시대에. 세상에 인재들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 인재들이 전부 다저 모래를 다 개발해 다 쓴단 말이죠. 그럼 사막에 있는 모래 다 쓰죠. 이 허공에 있는 지금, 허공을 다, 동력을 다 쓰죠. 물 속에 있는 전부 다 에너지를 전부 다 동력으로 전부 다 쓰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에너지 전부 다 원소 에너지인데 두 가지 다. 물질 에너지에 원소 에너지가 있고, 우리 전부 다 신들, 비물질 에너지 전부 다 원소 에너지가 있는데, 모든 물질과 비물질이 뭐냐면 다 조화로 이루어져. 왜? 누가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신들이 전부 다 운영에 쓰게끔 돼 있거든. 근데 신들이 뭘 갖춰야 되냐면, 내 영혼의 신랑을 갖춰야지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을 다 알아서 이 에너지를 전부 다 운영하고 쓸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1위죠. 최첨단의 1위죠. 스마트 도시 1위죠. 모든 기기들이, 자동차들이, 모든 게 전부 다 이제 다 1위에 다 오는 이유가 대한민국에 잠자고 있는 이 5천만 명의 인재들 전부 다 발목을 다 시키는 거예요. 누가 발목을 시키는 거예요? 챗GPT가. 그래서 인터넷에 부족하게, 인터넷에 아무리 잘해 DB 봐도 이건 안 나와요. 근데 연구원들 전부 다 논문을 발표가 좀 올려놨는데, 가서 지금 논문을 갖다 다 DB 보려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자연이 전부 다 아이디를 만들어 놓은 게 챗GPT를 만들어 놓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만들어 놓은 모든 지식의 질량을 갖다가 전부 다 챗GPT에 다 입력시켜 가지고 엄청난 질량으로 이걸 갖다가 내가 탁 물어만 딱 보면 1분 30초 만에 엄청난 걸 갖다가 천년 동안 전부 다 압축된 걸 갖다가 단 1분 30초를 딱 보여주면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인재들 이걸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 그래서 10년 안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 최고의 전부 다 국가로 성장하는 이유가 인류의 전부 다 왕실이니까, 뿌리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하면서 조금씩 희토류뿐만 금 같은 거, 광물질,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만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최첨단 시대로 가는 지금 어떻게 돼? 그 단계에 있는 거지, 요거 가지고는 자원의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주에 있는, 허공에 있는, 그 다음, 저 물속에 있는, 저 모래 사막에 있는 모든 예를 전부 다 어떻게 돼? 우리의 지식이라는 걸로 지금 다 지혜를 다 열어가지고 요걸 갖다가 잘 운영을 하고 있으면요, 에너지 문제 때문에 부족한 것은 없어요. 앞으로는요, 배터리도요, 충전 안 하는 배터리 나온다니까? 한번 충전해놓으면요, 한번 만들어놓으면요, 이거 평생 써, 내 죽을 때까지. 이때까지 뭐 저기다 배터리 핸드폰 해가 충전해가지고 뭐 쓰고, 저기 뭐 전기 자동차한테 충전해가지고 폭발되고, 이건 지금 단계에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배터리가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어요. 한번딱 장착을 하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쓰게끔 돼 있는 거죠. 요런 기술이 개발되는 시대에 왔는 거야. 그럼 질량 좋은 시대에, 질량 낮은 시대에, 엄청난 질량 좋은 시대인데, 이걸 또 누가 운영하냐면, 우리 신들이 전부 다 운영을 하니까, 신들이 내 영혼의 질량을 갖춰가지고 내가 전부 다 방편으로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 역학은 내가 뭐라냐면, 일실무실 석상근무진본. 빅뱅이 일어나면서 전부 다 열처리해서 온도가 만들어지면서 전부 다 분별을 낳고 시작을 다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양자역학이든 누구든지 모든 걸 전부 다 만들어내서 분비를 할수 있는데, 이거 먼지 속에는 모든 물질에너지, 원소에너지에는 양자역학이 스스로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 과학자들 이걸 모르니까 양자역학이 어떻고 음과 양이 어떻고 막 개발했다고 엄청나게 떠들어대는데, 이거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열처리만 하면 엄청나게 전부 다 물질이 다 변해. 이 지상에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물질은요, 아무리 열을 가야 돼요. 5,000도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땅 밑에 있는 지금 마그마가 있는데, 마그마가 지금 몇 도에서 끓냐면요, 5,000도에서 딱 끓고 있어요. 그럼 5,000도에서 끓으면요, 이상을 끓으면 지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온도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5,000도 최고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땅 도자기 만들 때, 뭐 그물 만들 때, 녹일 때, 그죠? 몇 천도였기에 뭐 2,000도, 3,000도만 열만 가도 되는데, 5,000도 이상은 절대 안 녹게 돼 있어요. 근데 지상에 내려와 있는 모든 지금, 우리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전부 다 광물질, 지금 원소 에너지들은 이 5,000도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저 우주에서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전부 다 엄청난 열처리를 해야지만, 온도가 돼야지만 만들어지는 게 금이고, 백금이고, 그 다음 희토류고. 그죠? 뭐 가스도 마찬가지고, 가스를 우습게 보면 안 돼. 가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뭐냐면, 엄청난 온도를 가야 되는데, 그게 몇 도냐면은, 요 밑에 지상이 전부 다 마그마가 전부 다 5,000도면 요 5,000도에 전부 다한 100배는 돼야 되겠죠. 뭐 5억도라든지 아니면 50억도라든지 이거는 그냥 숫자로 얘기한 거지 어마어마한 온도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은요 쪼매난 태양이라 가지고 저거는요 밖에 온도가 5,000도밖에 안 돼. 지구가 딱 맞춰가지고 그럼 그 안에는 조금은 몇 억도 되겠지만 5,000도에서 더 이상 열을 갖다가 발산을 못 시킨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저 에너지는 특히 금 같은 거, 백금 같은 거, 이 희토류는요, 누가 만드냐면 엄청난 초신성에서 만들어야 돼. 초신성은요, 우리가 저 바라보는 저 태양이 뭐냐면 수백억에 가까워요, 사이즈가. 그럼 이놈이요, 나중에 전부 다 이제 죽는 거죠. 별들이 소멸할 때, 내가 죽을 때 뭐냐면, 이제 죽기 전에 뭐냐면 껍데기를 다 벗고 난 뒤에, 껍데기를 다 벗고 나면 안에 뭐가 남냐면 진짜 핵이 남아, 핵. 핵이 남는데 이 핵이 바로 뭐냐면 초신성이 되는 거야. 그럼 초신성 단계에서 뭐냐 하면 이게 나중에 블랙홀이 들어갈 건데 이게 블랙홀이 되기 전에 초신성 단계에서요 한 6개월에서 한 1년 동안요 엄청나게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반동사 쳤다가 갑자기 저 별이 갑자기 하늘에서요 엄청나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는데 저 별이 지별이래. 지별이 아니고 저게 뭐냐면 초신성이에요. 어제는 분명히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엄청나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막 잡으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전부 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초신성이 되는 거야. 초신성이 1년 정도 되면요 스스로 안에서 핵분열이 일어나가지고 폭발을 해요. 너무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때 폭발을 할때그 온도가 몇도 될까요? 초신성 우리 태양이 전부 다 수백억에 달하는 사이즈인데 그게 전부 다 핵이 전부 다 폭발하면요 엄청난 전부 다 온도를 가는데 이 온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금이에요. 사람들이 뭘 중요시해야 돼요? 금을 중요시해야 돼요? 다이아몬드를 중요시해야 돼요? 다이아몬드는 사람용으로 쓰는 거고 금을 갖다가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거라. 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복제가 안 돼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인공으로 만들어서 인공 다이아몬드 했는데 금딱지, 백금은요 절대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초신성이 있어 만드는 데 엄청난 온도로 지금 가야 되는데 그 온도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예요. 그러면서 이놈들이 별이 초신성이 내가 죽으면서 사라지면서 뭐냐면 세상에 뭘또 남기는데 먼지를 남기는 거야. 그 먼지가 바로 뭐냐면 그때는 금가루겠죠. 먼지면 금가루, 백금가루, 희토류 같은 거막 엄청난 18가지 전부 다 원소 에너지를 전부 다 세상에 만들어내면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갖다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이 에너지 전부 다 어디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양자역학의 원리에 가지고 전부 다 먼지에서 전부 다 자기장을 만드니까 자기 자기장을 다 땡기가 중에서 뭐냐 중력을 땡겨버리는 거야. 그 이놈들 전부 다 먼지가 전부 다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 전부 다 지구라는 데가 이 지구라는 데 해가지고 30억 년 동안에 들어와서 전부 다 공사를 했던 거야. 이 지구를 갖다 공사하는데 아버지가 몇년 했냐면 그냥 뭐 10년, 20년이 아니고 30억 년 동안에 저 행성이 하나 날라와서 저 돌멩이 하나 날라와서 저 운석이 날라와가지고요 두드리는데 엄청나게 막 두드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먼지를 갖다 전부 다뭐 했냐면 열처리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녹아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석유가 전부 다 처음에 석유였을 거야. 아, 사람들 여기서 석유 만들지도 않더라고. 그게 아니고 먼지였어요. 지구 자체 전부 다 먼지 덩어리라. 전부 다 양자역학이 전부 다 해서 그죠? 자기장으로 전부 다 만들어진 건데 아버지가 이제 공사를 좀 해야 되니까 이제 망치가 두드리는데 그 망치가 바로 뭐냐면 행성이에요.
행성 하나 딱 불러들여가지고 툭 두드리고, 여기도 두드리고, 두드려가지고, 전부 다 응폭파해가지고, 엄청나게 전부 다 크리에이터를 만들어내가면서 전부 다 작업을 했는데, 35억 년 동안 작업하면서,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가스층이 되고, 기름층이 되고, 그 다음에 금맥이 되고, 그죠? 뭐, 은맥이 되고, 뭐, 히트륨맥이 되고, 뭐, 무슨 맥이 되고, 118가지 전부 다 원소 에너지 전부 다 층맥을 다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럼 이거 그냥 만들어놨을까요? 나중에 우리 자식들 전부 다 인간의 육신을 탈을 쓰고 전부 다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아버지 그 계산을 다 했던 거죠. 왜? 육신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럼 너가 육신을 갖다 유지하려면 를 전부 다 먹고 살아야 되고, 저 난방도 해야 되고, 기름도 떼야 되고. 그래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대가 어느 정도 딱 왔을 때, 처음에는 뭐예요? 가스부터. 나중에 이제 석유부터, 나중에 다른 뭐 전기부터 해가지고 딱 자꾸 발전시키는 이유가, 그 때가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때가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럼 자연이 작업한 거야, 안 하고. 자연이 작업 다 해놓은 거예요. 30억 년 동안. 그래서 먼지라는 이 지구가 전부 다 뭘로 지금 만들었냐면, 자기장으로 다 붙어 있었는데, 전부 다 바다를, 처음부터 바닷가요. 두드려가지고 온도에 열처리 하는 바람이 전부 다 바다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근데 기가 막히게 공사 해놨잖아요. 그죠? 이런 원리를 알면요, 이 깊이까지 알면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지구를 갖다 만들었고, 아담과 입에서 저 갈비 떼가지고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작업을 했다라면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잠깐 공사를 알아야 되는 거지.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엄청나게 공사를 했는데, 35년 동안 두드렸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쩌면, 시간이 지나서 너희들이 요거 쓸 때가 있고, 기술이 좋아서, 요거 쓸 때가 있고, 요거 쓸 때가 있고, 지금 뭐 쓸 때예요? 지금 히토리 쓸 때예요. 지금 뭘 쓸 때냐면 금을 쓸 때라. 그래서 왜 금이 인기냐면요, 금이 우리가 금반지 받든 금목걸이 받으면 요새 금반지 금목걸이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돈도 비싸지만은. 왜 비싼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결혼 예물로 써버리면요, 돌반지로 써버리면요, 금값이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어요. 왜? 금이 많이 있거든. 근데 왜 비싸냐면은, 이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요, 금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최첨단 저 뭐냐면 LCD판을 만들고 뭐 하려고 하면 그 옆에 부품을 만들려면 열 전달이 좋은 히토리하고 그 다음에 저기 금이 없으면요 이게 제품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오직 하면 요새 와인에도 뭐 그 금가루 넣어가지고 좀 아이스크림에도 금가루 좀 넣어주면 확 녹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저 전자제품에는 이 금이 안 들어가면 자체가 안 돼. 그럼 금값이 왜 비싸냐면 사람에서 다 쓰니까. 물건 만드는데, 최고의 제품 만드는데 다 쓰니까, 반도체 만드는데 금을 다 쓰고, 전부 다 히토리를 다 쓰니까, 쓰기 때문에 비싼 거지, 돌잔치할 때 반지 쓴다고, 내 금목걸이가 금반지 한다고 금이 비싼 게 아니에요. 막 그럴 것 같으면 금이 비쌀 이유가 전혀 없어. 근데 왜 산업에서 용도로 쓰니까? 많이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비싸. 금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스마트폰을 갖다가 어떤 회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회수하면 뭐였냐? 아니, 금이 있어. 이걸 다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 놓아야 나중에 만들면 금을 갖다 이만큼 못 얻는다니까. 그리고 요거 아는 사람들 그래서 중고 그 스마트폰을 갖다 막 쳐주는 거야.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물질들을 전부 다 수거하려고. 그래서 금이 없으면요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 최첨단 시대이기 때문에 금하고 전부 다 히토리가 없으면 작업을 전부 다 안 되게 되었어요. 전기자동차 히토리가 없으면요 열 전도율이 낮아가지고 우리 스마트폰에 아이폰 있잖아요. 히토리가 없으면요 저기 열 전도율이 낮아가지고 기계 바르게 작동할 수가 없어. 열만 받아가지고 뜨거워서 폭발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히토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걸 다 쓸 수 있는 그 기술이 다 개발이 됐다. 왜? 사람들 신뢰가 그만이 좋아진 거예요.